역시 사람은 뭘 잃어봐야 정신 차리나 봐요. 뭔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고갱이가 빠졌어요. 그게 뭔지. 저도 늑대처럼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. 목이 메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? 말도 못하고 한참 다 나 때문이네요. 하늘만 보고 그래 다 너 때문이야. 세롬씨 제발 잊자고 난 혼자서 나를 봐서 돌아보지 않는다고요? 아마 영원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아, 왜 이래요? 사장님 제발 사랑 따위는 나 진짜 없을 거란 말을 결혼 맞았어요? 재물이든 뭐든지 다 돼드릴게요. 제발 그 말이죠. 제발 그 말 해도 너의 모습이 더 나의 가슴에 돌아서 별일 없잖아. 나를 잊어도 며칠 있으면 좀 괜찮을 거야. 한참 울다가 웃다가 잠들고 전화기를 들고 다시 나를 건너 바보처럼 그저 바보처럼 왜 며칠째 이런 건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. 나는 이건데 본인이에요.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너의 모습이 흘러 벼락치는 날 만난 늑대하고 연습처럼 되지 말아요. 저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익숙한 발뒤길은 뭐지? 사고였어요. 아는데 정신 번쩍 났어요. 보이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그 사람을 너무 위험하게 했어요.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거 깨달았어요. 내가 저기다 너 맡겨뒀네? 별일 없잖아. 나를 잊어도 며칠 있으면 좀 괜찮을 그저 바보처럼 왜 며칠째 이러는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. 그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하고 싶은 거 태양이요. 이러지 않는 사람이 지켜주는 거 이거 태양이요? 미친 사람 인생에 전 없을 거예요. 진심으로 내가 사장님 인생에서 나가길 바라면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들을게요. 잘 보고 돌아와. 잊을 때도 내가 좋아했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. 그 여자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면 다른 데 들어가 있었어. 태공 씨.